꽃방에 있는 아마릴리스입니다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선물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 작년에 구매해와가지고요. 요렇게 키우던 거예요. 하나씩 이제 요거 심는 거 궁금해 하셨잖아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순이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요. 요즘 질문이 많으세요. 하우스님, 아마릴리스가 지금 이렇게 그 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올해 꽃이 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렇게 순이 나와 있어요. 따뜻한 데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 이게 저기 지상부가 없으면 꽃대가 먼저 밀고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이렇게요. 요거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꽃이 이제 이렇게 잎이 나와갖고 이만큼 자랐어요. 이렇게요. 자라는 것도 뭐 먼저 나온 것도 있고, 이렇죠. 근데 얘는요, 겨울 내내 이렇게 있었어요. 잎이. 얘는요, 작년 가을에 이래 꽃이 핀 거고, 이거는 작년 5월달쯤 꽃이 핀 거예요. 5월달에 꽃이 핀건 이제 이렇게 순이 나오거든요. 순이 나오면서 꽃대가 밀고 나오는지 어쩌는지 올해 지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건 작년 가을에 빨간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구매해온 거 있죠? 그거 심으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고 기존 키우시는 분들 이걸 자를까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도 이렇습니다. 다육이 첫 물을 주고 두 번째 물을 아직도 안 줬어요. 이제 한번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런 데건 이렇게 쪼글거리기도 하고요. 활짝 잘 되죠? 한 열흘 됐어요. 두 번째 물 주고. 다육이는 물만 안 주면 이렇게 활짝이 잘 됩니다요. 자, 이런 것도,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 싹이 나오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보고 물을 주라 그랬는데,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생각나면 물좀 주세요. 이랬는데. 오샵이에요. 아직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요. 이건 인디언 베리예요. 두개 다. 아마릴리스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우물정 진주바이소로에서 가지고 온, 향로? 화로일까요? 이게 이름이 한번 볼게요. 화로 대자예요. 25,000원짜리. 자, 요건 여기 이렇게 트임이 갔어요. 가마 트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로 하나 받아왔습니다. 아, 저만 선물 받아온 거 아니고요. 저도 많이 구매해 왔어요.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여러분께 못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선물 하나 받아온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아래에 배수층을 많이 깔아야 돼요. 이렇게요. 배수가 정말 잘 되게 해야 됩니다. 흙은요, 하나예요. 토동이 하나, 처음토 하나, 원바이오 하나. 요번에는 원바이오를 조금 좀 용량을 늘렸어요. 자, 왜 그런 거니요? 제가 저거를, 2년을 키워본 결과요. 흙이 조금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밭흙 기준으로 하신다면은, 밭흙 50, 마사 30, 펄라이트 20,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계피가루 좀 넣고요. 비벼볼게요. 작년에는, 40, 40, 20, 요렇게 넣었는데요. 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왜 느끼냐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지금 가지고 왔어요. 화분에 있는 거. 여기다가 두개 뽑아서 합식을 해보려고요. 알이 튼실하게 굵어져야 되는데요. 알이 줄어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흙을 요렇게 조금 더 섞었어요. 10%.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흙이 조금 좀더 섞은 걸 표시 나시죠? 자, 요거를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 얹고요. 자, 조금 더 얹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하고요. 이거 그냥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거 심어져 있는 거 아니고 댓글에도 이거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하우스님 뽑아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물러진 게 많아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물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새 뿌리를 받아야 돼요. 새로 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기존 있는 뿌리 이거는요 다 없어져요. 없어져. 이렇게요. 그냥 이거 사 띄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뜯으면 또안 뜯어져요, 이게.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해서 다 제거하세요, 물른 거. 여기에서 새 뿌리가 나와야 돼요. 새 뿌리를 딱 받아야 됩니다. 있는 거 이렇게 다 제거하시고 심어도 돼요.
이게 남뿌리가 보통 밖에 나오면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자르고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된 거를 좀 말려서 심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요. 자, 말려서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게요. 흙에 물이 들어가면 그래요. 이게 구근이 갈 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흙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배수가 잘 되게 사용하셔야 돼요. 아마릴리스는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반반 섞어서 했어요. 거의 흙을 안 넣고요. 첨토하고, 도둑 흙하고, 이렇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요. 남뿌리 정리하듯이 정리하세요. 새 뿌리가 나옵니다. 이거 뿌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라도 되냐고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말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껍질을 까서 해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까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지금 그냥 제거 저기 있는 거 이거 껍질 다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요. 또 하나 여기 해볼게요. 자, 뿌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요, 기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두 개를 뽑아서 옮기려고 했더니 화분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 자박지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요 자박지는 다른 거 심으려고 제가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냥 자박지 25,000원짜리인데요. 요거 이제 요번에 새로 요렇게 입고됐습니다요. 여기다 옮겨볼게요. 자, 배수 잘 되게 아래층에 있는 거좀 옮겼고요. 자, 흙 넣습니다. 요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다듬어 놓은 거를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넣고 두개더 요쪽에 거 옮길 거예요. 자, 이거를 좀안 맞기 때문에 자를게요. 잎을. 이렇게요. 잘라서 옮길게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또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와, 뿌리가 길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아졌어요. 뿌리가 심을 때보다 이렇게요. 통통하게 돼 있죠. 튼실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게 새 뿌리를 좀 받으려고요. 긴 뿌리 조금 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묵은 뿌리 좀 조금 좀큰거 조금 좀 잘라낼게요. 많아요. 이렇게 아예 위에서 잘라냅니다. 엄청 튼실해요, 뿌리가요. 이렇게요. 막 새뿌리가 막 돋아나고 있어요. 그치만 또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자, 요 정도로 잘라냈어요. 다듬기를. 그리고 요것도 조금 좀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뽑아볼게요. 이거는요, 뿌리가 밑에가 좀안 좋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곰팡이나 이런 거뭐 전혀 안 쓰러졌죠? 여러분 깨끗해서 괜찮은 겁니다요.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래 그, 저기 했을 때보다. 자, 이렇게 다듬었고요. 또 하나 그냥 마저 여기다가 옮길게요. 자, 이렇게요. 뿌리를 좀 제거를 했는데요. 너무 잘 자랐어요, 뿌리가. 세상에,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길게 내려갑니다. 이 자박지에는 뿌리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뿌리를 이렇게 조금 제거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요. 저도 처음에 사갖고 와서 이렇게 옮기는 건 처음이에요. 그쪽에서 선물 받은 거 있죠? 구독자님께. 그거는 2년 동안 아직 옮기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요. 흙은,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제가. 반반 섞어가지고 흙은 한10% 넣었나 봐요. 그래도 흙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요번에 배합한 거는 흙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입니다요. 자, 반반 섞어서 했는데도 이런 식이에요.
세 개 사이에다가 기존 있죠? 알 작은 거를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근데 이거 알은 이건 진짜 쭉쟁이만 있는 것처럼 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영양이 조금 모자라면은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제가 조금 더 섞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이 줄, 구근이 커져야 되는데 이 구근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것만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요거보다는 더 컸었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단은 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뿌리도 조금 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흙 넣어볼게요. 뿌리 잘라야 되는 거 굉장히 궁금해 하셨죠? 자, 이렇게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그죠? 조금 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전에 있던 화분 흙 있죠? 요걸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얹어줄게요. 밑에 건 조금 좀 흙이 더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얹은 다음에요. 한 번 더 얹어줄게요. 마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건 왜 그러냐면 여름에 구근이 약간 좀 저기 물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 갖고 작년에는 정말 이렇게 마사를 많이 넣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위로 잡아 당겨 올리세요. 이렇게. 자, 흔들면서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흔들면서요. 흔들면서 올리셔야 돼요. 거의 다 구근이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이렇게 올리세요. 뿌리는요, 나와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이래가지고, 다시 흙 조금 더 채워주세요, 밑으로. 뿌리가 길게 내려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거의 다 드러나오도록, 요렇게 해야지, 물음이 없이 깔끔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거의 다 드러나오게, 요렇게 해주고, 다시 또 흙 얹어줄게요. 마사를 얹어가지고요, 복토를 했고요, 처음에는 물 주셔도 돼요. 이렇게 듬뿍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 물 주는 게 아니고요. 겉흙이 마르면 구근이기 때문에 이 구근 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흙이 절반 정도 이상 말라 들어갔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순이 나와서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늘에서 키우셔도 돼요. 밝은 빛만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꽃대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인다 이러면은 햇볕이 한 두세 시간 들어오는데 그런 데 두셔도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거 좀 쳐주세요. 미름 모양 있으신 분들이요, 많이 쳐주세요. 아까 뿌리를 다듬었잖아요. 이렇게요, 전부 다 키우던 것도요.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없으시고 S 있죠, 이거 있으신 분들도 좀 쳐주세요. 균, 세균 이렇게 침투하는데 안 되게요. 물 바짝 마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물 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 말라 들어갔을 때 한 번은 분을 바짝 말린 다음에 주세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큰 화분이면은 흙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열흘, 최소한 열흘 동안은 스프레이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밝은 빛이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두세요. 그 다음번에 물 줄 때는 화분의 첫 번째는 화분의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주시고 두 번째 물 줄 때는요, 절반 정도 이상 말라 들어갔을 때 물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물만 많이 안 주면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에 장맛비는 맞추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겨울에는 뭐 그냥 이게 물을 안 주고요. 그 방에 얼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면서 키우면 돼요. 요새 이게 지금 뿍 하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런 게 꽃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렇게 내미는 게요. 그런 걸 관찰 잘 하시고요. 지금 뿌리를 제가 건드렸잖아요. 건드렸기 때문에 영양제는 올려놓지는 못해요. 한 20일 정도 지나서 여기 꽃도 올라올 때 완전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꽃대가 슝 밀고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양제를 주면 이렇게 잎만 나와서 무성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 영양제든 뭐든 올려놓으실 때는요, 꽃대가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영양제 올려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